스마트폰 카메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이폰 프로 시리즈나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카메라는 많은 시간을 거듭하며 꾸준한 발전을 해왔고 덕분에 똑딱이 카메라 시장을 격파하며 카메라 시장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애플은 그 특유의 온화한 색감과 감성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폰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애플은 총 4개의 아이폰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갑을 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미니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올해 나온 아이폰의 경우엔 겉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가 꽤나 큰 편입니다. 카메라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미지 센서의 변화라던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추가 등등 꽤나 많은 변화가 있죠. 오늘은 이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전 꼭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카메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미지 센서의 크기인데요. 올해 나온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 광각 카메라를 기준으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큰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만큼 카메라 성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사진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광량이 많은 곳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12프로가 아닌 12 미니와 비교를 해봐도 광량이 아주 많은 곳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데요. 줌을 당겨보면 차이가 약간 나긴 하지만 화질이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샤프니스가 세진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마트 HDR3에서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걸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번 13 프로의 카메라에 반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센서가 커진 메인 카메라가 아닌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접사 기능이었는데요. 접사란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피사체에 아주 가깝게 대서 촬영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런 촬영 방법을 통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기 힘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접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라고 적혀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아이폰 13 프로 초광각 렌즈에 탑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접사 기능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독특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조리개 값이 2.4에서 1.8로 밝아지며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더욱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망원의 경우에도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스펙만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리개가 2.0에서 2.8로 꽤나 어두워졌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13 프로의 경우 기존 50mm 정도였던 화각에서 77mm 정도로 더욱 줌인이 되어서 더욱 망원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존 50mm는 망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망원이 변경되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 원래보다 더 뒤로 많이 물러나서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망원 렌즈의 매력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갬성갬성한 느낌의 사진들은 망원으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망원에서도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큰 걱정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조리개가 어두워졌는데도 노이즈는 굉장히 적어요. 당연히 망원이나 초광각이 아닌 메인 카메라에서도 야간 사진이 매우 훌륭한 편이고요. 초광각 렌즈를 이용해 접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세 개의 카메라 모두에서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장점이 존재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사진 스타일이었죠. 즉, 사진을 찍기 전에 어떤 색감과 대비로 사진을 찍고 싶은지 미리 정해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표준, 풍부한 대비, 선명함, 따뜻함, 차가움, 이렇게 총 5가지 스타일이 있고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색 보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다만 여전히 조명이 밝은 곳에서 나타나는 고스트 현상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야간에 조명이 밝은 가로등에서는 여전히 거슬리는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사진 기능과 성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나 모든 카메라에서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나 초광각 을 통한 접사 촬영 등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촬영 시 제약은 많이 낮추면서도 사진의 독창성을 끌어올리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굿이에요. 굿.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시네마틱 모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물이 뒤를 돌아보거나 특정 피사체에 초점을 옮겨 영상에 메시지를 던지거나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꽤나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애플은 이런 촬영 방식을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 고스란히 넣어놨습니다. 기존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수동 포커스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이런 표현을 똑똑하게 자동으로 가능하게 말이죠. 다만 자연스러움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초점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천천히 초점이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촬영을 하다 보면 포커스를 잡다가 놓친다거나 너무 빠르게 초점을 잡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시네마틱 모드로는 4K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었죠. 이게 왜 단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괜찮은 화질과 선명함을 얻기 위해서는 4K 촬영이 필수입니다. 똑같이 FHD 촬영을 한다고 해도 미러리스와 스마트폰은 화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 모드의 이름이 시네마틱, 즉 영화 같은 영상미가 극대화되어야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네마틱 모드는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포커스를 옮긴다거나 촬영을 한 이후 임의적으로 포커스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었지만요. 개인적으로 A15 바이오닉이라는 괴물 같은 AP가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손떨방이었는데요. 아이폰의 손떨방 성능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폰의 손떨방은 이미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올해 나온 손떨방의 경우 기존의 렌즈의 떨림을 잡는 게 아닌 이미지 센서 자체의 떨림을 잡아내 더 강력한 손떨방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굉장한 손떨방 성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전작에 비해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폰은 손떨방 부분에서 실망을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뛰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엔 13프로의 손떨방이 약간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외에 걸어서 다니거나 차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저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밝아진 조리개로 인해 어두운 부분에서 노이즈를 더 잘 억제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노이즈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져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13프로의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만 여전히 망원이나 초광각으로 영상을 찍는 경우엔 여전히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다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모든 분들이 아이폰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이 비판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노치였습니다.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최근 배제를 극한으로 줄여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에 최근 출시한 폴드3의 경우 아직 조금 어설프지만 톤치홀 카메라까지 감춘 UDC를 이용해 화면으로 전체를 뒤덮은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아이폰은 아직도 탈모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노치 모양을 채택하고 있죠. 올해 나온 아이폰 13 시리즈의 경우 애플 측에서는 약 20% 정도의 베젤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도 사이즈가 꽤나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베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정보량에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베젤의 세로 길이는 아주 약간 길어지는 바람에 와이드한 비율의 영상을 볼 때 노치가 영상을 아주 살짝 가리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야외 시인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야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리고 사용하신 적이 꽤 많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낮거나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이폰 13 프로는 야외에서도 매우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햇빛이 정통으로 아이폰 13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때려도 사용을 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반사가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볼만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다크모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다크모드를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햇빛이 아주 강렬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화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아이폰 13 프로의 밝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평상시에 800니트, HDR 콘텐츠를 즐길 때는 1200니트였는데요.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 HDR 콘텐츠 재생 시의 밝기는 1200니트로 동일하지만 평상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1000니트로 전작보다 200니트가 밝아져서 야외에서 사용 시 시인성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800니트의 밝기를 가진 아이폰 13 미니와
625니트의 밝기를 가진 아이폰 12 미니와 나란히 비교해봐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아이폰 최초로 적용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즉 120Hz의 주사율 동안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아이폰 13 프로를 처음 세팅한 뒤에 스와이프를 하는 순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3 프로를 제외한 모든 아이폰의 주사율은 60Hz였습니다. 120Hz의 화면은 1초에 120장의 사진을 넘기는 것과 같고 60Hz는 1초에 60장의 사진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60Hz의 주사율을 가진 아이폰 12 미니와 비교를 해보면 부드러움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120Hz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하신 분들 중엔 60Hz를 다시 사용하는 걸 꽤나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죠. 다만 게임이나 영상과 같은 컨텐츠를 이용할 때는 120Hz가 작동하지 않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실 작년에 아이폰 12 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이폰 12 모델들이 디스플레이 이슈들이 많아서 올해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특정 밝기에서 화면이 붉게 보이거나 초록색으로 보이거나 화면이 깜빡이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저는 크게 거슬렸던 부분은 없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찾아봐도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최대 밝기가 증가한 부분과 120Hz 주사율 옵션이 추가된 부분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올해 아이폰 13 프로의 디스플레이 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줄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애플 측은 이번 아이폰 13 프로가 12 프로에 비해 동영상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약 5시간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13 프로의 배터리에 대해서 애플은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셈인데요. 그래서 저도 영상 시청 배터리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보았습니다. 이번엔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며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밝기는 최대, 볼륨은 중간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화가 끝난 뒤 배터리는 94% 정도여서 매우 준수하게 시작을 했고 각각 1화가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 화인 9화를 시청한 이후 남은 배터리는 38%였는데요. 오프닝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스트리밍을 했고 강제로 최대 밝기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은 배터리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한 배터리 테스트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더욱 많이 놀랐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배터리 잔량을 시간마다 체크를 해보았는데 아침 7시에 100%로 시작해서 저녁 7시엔 40% 정도여서 매우 놀라운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었고 밤 12시가 돼서야 24%가 되더라고요. 화면 켜짐 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야외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던 날이라 디스플레이를 최대 밝기로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수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사용 시간도 더욱 길어지겠죠. 이번 13 프로는 아이폰 최초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보통 이런 옵션을 넣을 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인데 프로모션 옵션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침에 100% 충전이 된 상태로 사용을 시작했다면 늦은 저녁까지 큰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퇴근을 한 이후 개인 약속이 있어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배터리가 남아있을 겁니다. 올해 아이폰은 업그레이드라는 말에 저는 크게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큰 발전이 있었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성능 향상 부분 등이 체감적으로 꽤나 큰 차이로 느껴졌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13 프로를 구매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3 프로의 무게였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의 무게는 203g으로 전작의 12 프로의 무게인 187g보다 16g 정도의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203g.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무게면 들고 다닐만 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순수한 폰의 무게일 뿐이니까요. 실질적으로 강화유리 필름과 투명 케이스를 끼고 사용을 하게 되면 228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 특히나 여성분들에게는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인 저도 꽤나 거슬린 부분이 바로 무게였으니까요. 올해 개인적으로 아이폰 13 프로의 구매를 결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30g이라는 무게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구매를 하셨을 때 향상된 카메라 성능이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등등 꽤나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3 프로가 꽤 무겁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